할렐루야, 말씀 묵상학교 기대원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주일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자, 마태복음 11장 전체 내용을 말씀 묵상과 함께 마인드맵으로 정리해서 그대로 적용되어서 전달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이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요. 주제는 신앙생활은 천국에 침노당하고 천국으로 세상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제 주제고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 마태복음 11장 내용을 이렇게 설교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또 이렇게 보고 경험할 때에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이제 묵상한 그 내용과 똑같은 상황이 내 삶 속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시험을 이길 때에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만큼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솔트라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안 할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죄로 가득 차서 또 죄를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을 침노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때로는 죄가 막 밀려왔다가 때로는 말씀의 능력이 밀려왔다가 서로 왔다 갔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데 솔트라인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와 한국 교회를 이제 진단하는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대하다 보면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데 그 침노를 당하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침노를 당하고 있는 한국 교회. 자, 무엇으로 침노를 당하고 있는가?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경관진들이 많습니다. 공중근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근에 뭐 동성애 문제도 크고 또 우상숭배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제약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로 봤을 때에 오래전부터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살률 높지요. 특별히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최근에 그 살인사건들이 여러가지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안타깝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런 여러 가지 죄악의 영향력 속에서 침노를 당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독률이 또 높지요. 우리 아이들 뭐 스마트폰 중독, 또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중독으로 지금 이 문제들이 나이가 이제 점점 연령대가 낮춰져 가고 있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의 문제들이 세상에 마귀적인 것으로 침노를 당해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침노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침노를 당하게 되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노예가 된다. 그리고
마귀의 영향력 속에서 조종을 당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죠. 침노를 당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침노 당하면 이제 실족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제 배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마태복음 11장에 침노를 당하는 세례요한을 보게 되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이제 이 사역들을 하십니다. 자, 이런 때에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침노를 당하는 세례요한,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막 갈등을 하고 있는 세례요한을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인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또 보고, 또 세례도 같이 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이제 경험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도대체 왜 이런 세상의 소리, 또 인식에 침노를 당해 있는가, 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들리는 소문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세리들과 죄인과 먹고 마시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러는가? 그 다음에 또 안식일 날에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안식일 그 율법을 뭐 어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감옥에 갇힌 요한이 내심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맹인이 보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은 세례 요한도 실족할 뻔했다는 뜻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침노를 당하려고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 또 마귀의 생각이 세례 요한에게 침노를 당하도록 이제 하는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침노란 그 헬라어로 이렇게 비아조라고 하는데요. 강제로 모여서 들어가다. 이제 그 무력으로 또 폭력적으로 난폭하게, 이제 아주 강하게 뭔가 이제 몰아붙이거나 또 침투하거나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비아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2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마지막 때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의 때까지 천국은 계속 침노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자, 사무엘 때처럼 사무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영적인 암흑기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숭배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어두운 이제 암흑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가 천국문을 열었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둠을 뚫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솔트라인을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죄악의 물결을 밀어내고 예수님께서 어둠을 밀어내고 빛으로 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세상을 침노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이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긴 그때부터 천국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막 천국이 이제 침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상륙 작전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상륙 작전. 1950년 이제 6.25가 있었을 때에 우리 뭐 이렇게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1950년 6월 29일 날 6.25가 터지자마자 나흘 만에 서울이 함락돼 버립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계속해서 이제 남쪽으로 아주 진격을 해오는데 무섭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달 만에 38선에서 낙동강까지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자, 이때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자,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뭐 10만 명 정도, 북한은 20만 명 정도, 두배 차이가 납니다. 자, 항공기, 이제 비행기는 남한에 22대였고, 북한은 뭐 200대가 넘습니다. 10배의 차이가 나고, 전차는 한 대도 없었어요. 북한은 벌써 242대를 가지고 있고, 곡사포 남한이 91문, 북한은 522문, 박격포 이렇게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고, 여기에다가 중공군까지 36만 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남한으로, 남쪽으로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달 만에 38선에서 낙동강까지 쳐들어오고, 이제 남한이 부산만 남기고 다 북한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이제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9월 15일 날 새벽 2시에 맥아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개시됩니다. 자, 이때 총병력 7만 5천 명,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은 이제 배와 이제 비행기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동원되어서 이렇게 인천에 상륙해서 이제 적의 허리를 치고 이제 물자를 공급을 이제 중단시키고 이제 이러한 아주 어려운 이제 작전을 개시합니다. 이때 전술학자들이 말하는 성공 확률이 5천 대 1밖에 안 되는 아주 어려운 그러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맥아더 장군이 이 부분들을 이제 개시해서 결국 9월 28일 날 서울을 다시 찾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침노할 수 있는 것이고, 힘이 없으면 침노를 당하는 것이 힘의 이제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말씀 상륙 작전이 시작되어집니다. 천국이 침노해서 빼앗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세상과 어둠을, 죄와 저주를 빛으로, 생명으로, 권능으로 침노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모르면 실족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의 대부분의 영적 지도자들이 실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말씀을 보고 알아봐야 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실족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이 세상을 향해서 침노하지만 세상은 천국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천국이 강할까요? 아니면 약할까요? 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땅 가운데 이제 가까워졌고 임했습니다. 그런데 천국보다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에 뭐 천국보다 더센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력함 앞에 모든 것이 다 박살나고 평탄해집니다. 천국이 밀려오면 그 앞에 견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아름답게, 다 평탄해지고 주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뭐 강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천국이 뭐 왔는지도 모르겠고, 뭐 천국이 보이지도 않고, 천국이 뭐 그렇게 힘을 나타내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이 아인슈타인의 중력에 대한 생각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이 바로 중력인데, 중력으로 뭉쳐서 만들어져 있는 이제 블랙홀 있잖아요. 이 블랙홀은 이제 이 너무나 이제 힘이 세기 때문에 빛도 빨려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생활할 때에 가만 보니까 이상하다. 지구의 중력을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이길 수 있지? 지구의 중력은 왜 이리 약할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물건을 들수 있고, 이게 뭐예요? 사람이 중력보다 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우주에서 가장 센이 중력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거슬러서 이기고 있는가? 이것이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궁금했고,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가지고 수학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이제 이 부분들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구의 중력의 일부만 남고 센 지구의 중력이 이제 다른 차원으로 계속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중력을 거슬러서 이제 살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사실 뭐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이고 물리적인 법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신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지구의 중력이 다른 차원으로 빠져나가는 중력파의 그 구멍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그 물리학자들이 이 부분들을 발견하고 이 부분들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력파가 있고 중력파가 이렇게 다른 차원 우주로 막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천국도 강합니다. 예수님도 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이 강한 천국이 가까이 와서 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힘을 얻거나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이 세상을 침노를 이제 하게 될 때에 이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 세상이 천국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무관심으로 천국을 이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장터에 앉아서 동무들을 불러서 이제 피리 불고 춤추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인데 결혼식 놀이죠. 결혼식 놀이는 이제 잔치니까
피리를 불면서 막 춤을 추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다른 쪽에서 춤추고 막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장례식 놀이를 하게 되어지면, 결혼식 놀이 하다가 이제 바꿔서 장례식 놀이 하자 이러면 이제 한쪽에서 막 눈물 흘리고 이렇게 엉엉 통곡을 하게 되어지면, 또 한쪽에서 이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반응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동무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이제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천국을 받아들이는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 무관심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세상을 향해서 침노할 때에 반응하지 않는다. 왜 반응하지 않습니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마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무반응, 무관심으로 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뭡니까? 살아있지 않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제시하거나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 반응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할 때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전도는, 자, 영혼은 성령님이 살려주셔야만이 그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고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침노하셔야만이 반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이 이 세상을 침노할 때의 반응, 두 번째로 이렇게 반대와 핍박이 일어납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서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세례요한이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제 그가 준비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저 요한은 귀신 들렸다. 이상한 사람이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와서 이제 천국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왔을 때에 천국 잔치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잔치집에 예수님이 먹는다고 이제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이 세상을 향해서 침노할 때에 엄부의 권세로 반대하고 막 핍박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침노를 당하면 이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침노를 당할 때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는다. 자, 회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빛이 비칠 때에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이죠. 이 부분이 지금 겹쳐져 가지고 나중에 따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누구의 겹쳤죠? 눌러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천국의 침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천국의 침노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푸신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푸신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기적과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가장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구에게 심판의 화가 큰 것입니까? 권능을 가장 많이 베풀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 은혜를 가장 많이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 천국이 침노하는데 막 반대하고 싸우는 사람.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빛이 비칠 때에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로 침노 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은 우리 안에 언제 침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죄를 청소하고 죄를 인정하고 이 죄를 몰아낼 때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천국이 계속 강하게 우리 가운데 주장하고 이렇게 침노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로 침노 당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로 침노 당하자. 예수님의 그 침노 당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과 함께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기뻐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기쁨이 막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참 힘들고 말씀이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나 무력하고 했는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이 회복됨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곧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오잖아요. 예수로 침노 당한 일들을 한번 살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으로 채워진 것을 함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채워진 것이 없는가, 또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채워진 역사, 또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자꾸 이렇게 채워지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살펴보고 추수감사 주일에 그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백하고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 묵상을 이제 하고 나서 말씀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정리해서 나누는 시간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로 침노당하는 자는 세상을 이제 침노하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하게 되는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늘 힘 없어서 넘어지고 무기력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고 내 안에 있는 천국을 가지고 세상을 침노해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말씀 묵상 학교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자,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침노 당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말씀의 힘으로 또 이제 나아가서 이제 세상을 침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게 힘이 없어서 늘 당하고 살았는데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 밥을 먹고 힘을 내니까 이제 든든하게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며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천국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힘센 사람을 좋아하세요. 어떤 힘센 사람입니까? 영력, 말씀 먹고 영의 힘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엘리야처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엘리사처럼 수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이 영력이 있었습니다. 다 뭐예요? 말씀 먹고 얻었던 영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력이 아주 센, 힘센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센 사람, 자, 말씀 먹었더니 믿음이 세지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의 은사를 제공하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자, 힘센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말씀 먹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생명. 자, 힘센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싱싱한 사람이 돼요. 피부도 이뻐지고 마음도 이뻐지고 몸도 이뻐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고 이 생명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고 살려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힘센 사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사랑하여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힘센 사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침노 당하는 사람이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이 서시는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침노를 당하고 나아가서 세상을 예수님 그리고 천국으로 침노 당하는 하나님이 쓰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